프로축구 대구 FC가 창단 17년 만에 전용 경기장을 갖게 됐습니다. 최근 성적도 좋은데다 이번 주말에 개장을 앞두고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종합경기장에서 1948년 지어진 대구 시민 운동장이 19개월의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축구 전용 경기장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12,000석 규모로 국내 전용 구장 중에 가장 작지만 가장 관중 친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관중석과 그라운드의 거리가 최소 7m에 불과해 선수들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고 지붕이 관중석을 거의 다 덮어 함성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한 게 특징입니다. 네, 홈팀 골대 뒤 응원석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발을 구르고 또 뛰면서 응원을 하면 그 열기가 선수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 개장 경기 입장권이 매진을 앞둘 정도로 팬들의 관심도 큽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축구 경기장이라고 하니까 그 생생함이 한 번에 이렇게 딱 들릴 것 같아서 그게 제일 기대되고. 지난해 평균 관중 3,500여 명에 불과했던 대구의 선수들은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관중석이 꽉 찬다는 그 느낌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내 응원 소리 듣거나 하면은 엄청 이렇게 온몸에 소름이 끼치거든요. K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무패 행진으로 시즌을 시작한 대구는 세구장 대구은행파크에서 시민구단 돌풍의 이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SBS 이정찬입니다.